2부 세미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세미나입니다. 왜 치유 세미나를 하면서 그 치유라는 것이 성경 공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이 그 관계를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은 어떤 뜻을 여기다 품었나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심장의 상태를 검사하려면 뭐를 찍어요? 네, 심전도를 찍습니다. 뇌 상태를 알아보려면 뇌파를 찍습니다. 그래서 한달 전에 뇌파보다 이번 달 뇌파가 나쁘면 지금 이번 달에는 뇌 건강 상태가 나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전도도 찍어보고, 심전도가 정상이었는데 이 심전도가 나빠지면 심장이 건강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건강 상태는 우리의 몸을 흐르는 그 전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의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는 항상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전류의 흐름이 끝이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럼 전류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 몸을 각종 세포들이 구성하고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 속에 유전자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잘 조절이 되고 잘 작동을 해야만 우리 세포가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는 직접적으로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냐면 전자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전자파 나와요, 안 나와요? 전자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자파가 나오는 핸드폰을 너무 이 뇌에다가 가까이 대고 오래 자주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뇌종양이 생깁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 뇌종양이 생기는 이유는 그 뇌세포가, 정상적이던 뇌세포가 종양세포라는 세포로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던 세포가 종양세포로 변질된다는 말은, 그건 세포 속에 뭐가 변질된다는 말인가 하면, 그 세포 속에 유전자가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에서 나온 전자파가 내 세포에, 정상 내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변질시키면 그것이 내 종양 세포로 변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전자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 과학자들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파 그럴 때, 전자파, 파라는 것은 파동을 얘기합니다. 파동은 이런 파동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소리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래서 와당 하고 그걸 폭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창문이 깨지고 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소리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 에너지를 음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태양이 그 빛을, 태양 광선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지구로 보는데 그것을 태양 광선 또는 태양 전자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 받는 빨주, 노, 초, 파, 남, 보 이런 색깔을 내는 그 전자파를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알고 보면 전자파의 일종이에요. 전자파는 전자파인데 이 주파수가 아주 빨라서 주파수가 빠르다는 것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X광선, 이 주파수가 굉장히 빠른 전자파로서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많이 쬐면 그 전자파 에너지 때문에 우리 유전자가 손상이 되고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고 거의 엑스레이의 복음감은 그런 전자파예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이 좋아하는 유전자에 도움이 되고 유전자를 조절시키는데 딱 좋은 파를 알파파라 그럽니다. 알파파. 그래서 알파파는 이런 아주 부드러운 파동입니다. 그래서 이 파를 우리 순수 한국말로 결이라고 불러요. 결. 그래서 숨결. 소리에도 소리결. 그렇죠? 그 좋은 결을 무슨 결이라고 불러? 비단결. 아주 부드러워. 그래서 비단결 같은 결이 알파파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호수 위로 바람이 불면 물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면 물에 뭐가 생겨요? 물결이 생깁니다. 네. 물결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뇌파도 그런 물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호수 위로 바람이 순풍이 불면 아주 순한 물결이 생겨요. 그 순한 물결을 우리가 호수가에 앉아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하고 평화로워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그 파가 알파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잔잔한 순한 물결을 보고 있으면 그것을 보는 동안에 우리의 뇌파도 이렇게 알파파가 돼요. 우리가 아주 그 심호흡을 천천히 숨을 충분히 내쉬고 충분히 들이쉬고 하면 우리 세포들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왜 그래요? 우리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포들은 수분 공급, 영양소 공급 또는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 세포들이 아주 그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아주 건강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러분이 다른 잡생각하지 않고
이 호흡만이라도 이 호흡에 아주 집중을 해가지고 하면 내 파가 알파파로 바뀌어요. 또 특히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산, 자연의 풍경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을 때 아주 그 경치 좋은데 가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가 돼요. 그런데 평소에 사람들이 이 잡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잡념에 시달리게 하는 뇌파가 어떤 파냐 하면 베타파라는 파예요. 그래서 이거는 알파파인데 베타파는 아주 모양이 안 좋아요. 불규칙적이고 주파수도 좀 빠르고 삐죽한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고 이렇게 아주 불규칙적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잡념에 시달려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이제 아주 복잡한 마음의 평화가 없고 그래서 우리들의 정신 건강이나 육체적인 세포의 건강이 다 우리 몸을 어떤 파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자파. 그래서 영어로는 바이오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가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이 되고 유전자의 상태에 따라서 세포의 건강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뇌파에 영향을 받습니다. 뇌파. 자, 그럼 뇌파는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뜻에 영향을 받습니다. 뜻. 뜻에는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뜻. 이건 나쁜 뜻이 있어요. 자, 잡념이란 건 주로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주로 나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뜻이 자꾸 그래서 우리가 나쁜 소식을 자꾸 들으면 뇌파가 베타파가 돼요. 아이 막 복잡하고 막 그래서 이 TV 뉴스나 이 보면 막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소식, 그러한 뜻들을 뜻들을 내가 듣고. 보고 있으면 내 뇌파도 나쁜 파로 바뀌어. 그래서 내 생체 전자파도 나쁜 파, 베타파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 내 세포,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깔려있는 소위 생명 유지 프로그램인 유전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받아서 많은 좋은 유전자들이 꺼져버리고 변질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에 의하여 결국 유전자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현대의학계에서 이제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생긴다. 옛날에는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병이 생길까?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해를 못했냐면 옛날에는 우리 의학에서 유전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잘 알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뜻이 우리 뇌 속에 들어와서 우리 뇌파가 어떤 뇌파가 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돼. 그래서 아주 좋은 소식, 좋은 뜻, 좋은 뜻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은 뜻이란 건 뭐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진.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말 같다.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럴 때 우리 기분 좋아져야 안 좋아져? 기분 왜 좋아지냐면 그 진실이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 뇌파가 알파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엔도르핀, 세로토닌 이런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잘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기뻐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가장 근간이 되는 말은 뭐냐면 결국 유전자는 뜻에 반한다. 뜻에 반한다. 그래서 나쁜 뜻이 자꾸 들어옵니다. 자, 나쁜 뜻은 뭐예요? 여기가 진실이다. 진실이 좋은 뜻이라면 나쁜 뜻은 거짓입니다. 속았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왜 기분 나빠요? 뇌파가 아주 나쁜 베타파로 바뀌었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엔도르핀이 세로토닌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꺼져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뜻은 뭐예요? 선. 참, 선하다. 선하다는 걸 느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감사하다. 그럴 때 우리 유전자들이 켜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알파파가 되고. 그러면 선 반대는 뭡니까? 악입니다. 그렇죠. 악한 일을 당했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생체 전자파가 엉망으로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이 뇌 속으로 어떤 뜻이 들어오고 있다. 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그 세포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이면 또 그 다음 뭐예요? 미.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좋은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시, 그림 이런 것을 볼 때 참 아름답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뇌파가 금방 알파파로 변하고 그러면서 생체 전자파가 좋은 알파파가 되어가지고 유전자를 변질된 유전자 또는 꺼져버린 유전자를 켜주기도 하고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유전자가 회복되는 현상을 힐링이라고 합니다.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TV에서도 힐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보니까 힐링 채널도 있더라고요. 그 틀어놓으니까 항상 뭐 나와요? 아름다운 자연.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음악이 배경으로 복잡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치 아픈 영속도 재벌 집안에 그 돈 문제, 골치 아픈 문제를 보고 그 있으면 참으로 건강에 안 좋아요. 아주 여러분의 뇌파가 아주 복잡한 베타파로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러 가는 것이 힐링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힐링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설악산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자,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입니다. 더럽고 많이 곱고 그렇죠. 나쁘다. 그래서 이런 내 마음 속에 어떤 뜻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체 뇌파가 바뀌고 뇌파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생체 전자파가 변화되고 그 생체 전자파에 따라서 나의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되고 유전자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 세포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먹는 음식으로 약으로 유전자가 회복되지는 않지 않고 무엇으로 돼? 뜻으로 된다. 그래서 이 뜻은 베타파였던 내 뇌파를 알파파로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뜻이란 것이 뇌에 흐르고 있는 뇌 그 전기 에너지의 흐름 그걸 뇌파라고 그러는데 뜻이 뇌파를 바꿀 수 있다면 그 뜻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없다면 뇌파를 못 바꾸죠. 그렇죠? 그래서 뜻은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이 뜻 속에 있는 에너지를 순수한 우리말로 힘이라.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빠져 있다. 그러면 엔돌핀, 즉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게 하는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는 얘기예요. 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유전자가 꺼져 있다는. 근데 베타파가 되면 나쁜 파가 되면 그런 좋은 유전자들 다 꺼져버려. 왜? 나쁜 뜻이 들어와서 이 나쁜 에너지를 가지고 내 유전자를 다 끊다. 그 뜻에는 힘이 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빠져있을 때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힘 빠진 사람. 힘 빠져. 그럴 때 이제 친구가 찾아가서 힘내라. 힘내라 하는 말은 뭐 무거운 거 들어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힘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줘야 힘이 나요? 사랑을 해줘야 힘이 나.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줄게. 나가자 같이. 응?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사랑을 듬뿍 받고 나면 유전자 켜져서 마음도 기뻐지고 우울증 좀 가시고. 그래서 그런 힘을 우리가 뜻의 힘. 이때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써오던 단어 중
정신력, 정신의 힘. 그런 것을, 옛날부터, 뭐라 불렀어요? 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면, 기가 빠지면, 유전자가 어떻게 돼? 꺼져요. 그래서 이 기, 그러니까 이 기라는 것은 무슨 에너지예요? 네, 정신적 에너지 또는 영적 에너지라고. 그래서 이 뜻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기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에너지는 정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그래서 이 정신적 에너지가 없어지면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여러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세포들이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없게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생기는 질병의 종류가 각각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기를 우리를 우리는 흔히 무슨 기라고 불러요? 생기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동을 잘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그럼 어떤 경우에 유전자가 활동을 잘 하느냐? 그거는 유전자가 뭐를 많이 받는 사람? 생기를 많이 받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건강이 회복되려면 뭐가 회복이 돼야 돼? 생기가 회복돼. 결국 생기는 무슨 뜻에서 온다? 좋은 뜻에서 생기가. 나쁜 뜻에서 오는 나쁜 에너지를 생기라고 그러지 않고 무슨 기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생기, 사기. 오히려 유전자를 꺼서 나를 죽이는. 그래서 사기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분노, 증오, 절망, 두려움. 뭐 이런 것이 나를 항상 지배하고 있을 때는 무슨 병이 걸려도 결국 걸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이 가만 보니까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뜻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뜻에는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고, 거기에는 좋은 에너지, 생기가 있거나 사기가 있거나. 그러면 병이 낫는 방법은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지금부터 품기 시작하는 여기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매기마다 보여드리는데 이걸로 그 뜻이 얼마만큼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나. 그거를, 이건 무슨 돼지요? 산돼지입니다. 이거는 이 돼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네. 산돼지의 특징은 뭐예요? 네, 주둥이가 길게 나와 있고, 여기에 송곳니가 나와요. 집돼지는 팍 펴졌습니다. 자, 원래 집돼지와 산돼지는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산돼지를 가축화했습니다. 가축화한다는 것은 잡아다가 집에서
계속 집에서 가둬놓고 기르면 결국 가축화된다. 개하고 늑대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상상을 하겠습니까? 늑대하고 푸들하고 같은 거다. 그러나 실제로 가둬. 그만큼 유전자가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아주 확 변한다. 이 유전자가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이 산돼지를 집에다 가둬서 키우면 집돼지가 된다.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금방 집돼지 되어버립니다. 네?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금방 산돼지. 그러니까 유전자는 분명히 환경, 외부적 환경에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꼭 같은 집에 살고, 엄마가 해주는 꼭 같은 음식 먹고, 이 외부적 환경은 똑같아. 그런데 유전자가 변해서 얘는 심한 우울증이 걸려있어요. 왜?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돌핀, 세로토닌, 이런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얘는 꺼져버렸어요. 왜? 생각이 달라서, 뜻이 달라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내면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즉,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에 우리의 유전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외부적 환경이 더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내면적 환경이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내면적 환경이 훨씬 커. 그래서 요즘 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현상에 코끼리들의 상아가 없어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코끼리의 상아가, 이런 상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렇게 상관없잖아요. 코끼리에 상아 없는 코끼리가 있는 것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놀라운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과학자는 바로 유전자군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 그럼 무슨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외부적 환경에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코끼리들이 그 서식지에 살고 있는 그 같은 지역에 계속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상아가 안 나온다고. 왜 그러냐? 예. 네. 아프리카는 항상 내전이 많잖아요. 내전이 많으면 이거는 무정부 상태. 그리고 이제 전쟁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코끼리를 막 죽여가지고 상아를 잘라서 하니까 코끼리가 막 죽어나가요. 그래서 코끼리끼리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코끼리를 죽여가지고 상아를 잘라가버립니다. 그럼 코끼리들이 뭐를 감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아를 원하고, 안 죽으려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라는 내면적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들이 병 나는 이유 중에 참 큰 이유가 뭐냐. 힘들다. 이렇게 살 바에 뭐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유전자의 건강 상태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고 사느냐가 이렇게 내 건강에 영향을 막대하게 미친다는 사실이 요즘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된 때가 없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쁜 뜻으로 유전자가 나쁘게 변해서 나쁜 병에 걸렸다면 낫는 방법은 뭐예요? 좋은 뜻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좋은 뜻을 품으면 내 유전자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다는 거지. 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죠, 사랑. 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이거는 사랑이야. 사랑이신 분은 사랑밖에 말할 줄 몰라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 속에는 뭐가 다 들어있어요? 사랑만큼 좋은 뜻은 없어, 그렇죠? 사랑은 진실하고, 사랑은 선하고,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사랑하면은 그 속에 진선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를 줘.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도 살아있게 하는. 그것이 그냥 종교적인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렇다. 이것은 실제로 에너지로서 우리 유전자에 실제로 물리학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마귀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인데 마귀의 말은 뭐예요? 예, 비꼬고 말을 막 꼬아가지고. 예. 그럼 그런 말 듣고는 그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 듣고 나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기가 막힌, 생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뭐예요? 기가 막히고 속상해 죽겠다. 그래서 유전자에 죽겠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작동이 멈추고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계적 존재이기도 해요. 아주 기계적으로도 끝내주게 잘 되어 있지만, 기계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무슨 차원의 존재다? 영적 차원의 존재. 그래서 기계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병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기계적 차원보다는 영적 차원의 영향이 훨씬 더 우리들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현대의학이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치료를 하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영적인 치료를 하려고 그래봐야 뭐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좋은 뜻을 전하는 좋은 말씀을 해줘야 돼. 그렇죠? 근데 뭐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줄 시간이 없어요. 예. 한 사람 5분, 5분도 안 돼. 그것도 5분도 말하기보다는 뭐 하는데 시간 보내요? 차트본. 그리고 쳐봐. 그 물질적으로 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난 사람에게 물질적인 치료만 하기 때문에. 이게 난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 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 알파고가 발전하면, 의사란 직업은 없어진대. 왜? 무슨 병이면 무슨 약, 이거는 컴퓨터 같아 빨리 알아내. 그리고 피검사 해가지고 쫙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건 무슨 병이다. 금방, 병명도 쫙 나오고, 그 의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의사란 직업 없어진대. 알파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유전자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알파고는 뜻을. 그래서 유전자는 절대로 회복시키지 못하고 어떤 치료만 할 수 있어요? 증세치료. 뭐 여러 번전 여러 떨어지게 하는 약. 땅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런 기계적 의사는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어떤 의사만 살아남아? 이런 의사만 살아남아. 뜻으로. 영적 에너지를 영적 차원에서 치유를 시도하는 그런 차원만 차원 속에서 진정한 질병의 치유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뜻을 우리의 마음 속에 받아서 유지할 때, 유전자는 결국 회복이 된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최근에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이런 유전자에 대한 이러한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결론입니다. 너무 놀라운 뉴스이기 때문에 이것이 타임 잡지의 표지에 특집 기사로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2010년 1월 18일자 불과 한 7년밖에 여기 보면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왜 당신의 유전자는 DNA라고. 당신의 유전자는 더 이상 당신의 데스티니는 운명입니다. 옛날에는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나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아서 태어나면 운명적으로 나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는 유전자가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고? 환경에 따라서.
외부적 내면적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내가 받고 태어났을지라도 내가 부모가 선택한 환경보다도 외부적 환경보다도 더 나은 외부적 환경을 선택하고 또 내 부모가 선택했던 내면적 사랑보다도 더 나은 내면적 환경을 선택한다면 내가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받아 내려왔던 나쁜 유전자도 좋은 유전자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은 결국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회복하는 치료를 해야만 유전자가 회복이 돼서 질병이 실질적으로 치유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든 질병은, 어떤 질병이건 간에, 유전자의 변질은 나쁜 뜻으로 변질이 된다. 나쁜 환경으로 변질이 된다. 그러나, 그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지 말라는 법은 절대로 없다. 그래서 그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을 바꿔주고, 좋은 뜻을 내가 다시 뭐 할 때 이쪽 나쁜 환경보다 좋은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내가 선택할 때 그래서 그때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결론이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 드리는 강의가 이상구 박사만의 개인적인 무슨 그런 지론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타임지 표제까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 유전자, 유전자는 후천적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자의학이라고 부릅니다. 후성 유전자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 뉴 사이언스가 나타내 보여준다. 뭐를 어떻게 the choices 선택입니다. 당신이 하는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은 New Start라는 새로운 네? 외부적 환경, 자 식생활의 환경도 달라져야 되고 그렇죠? 아 운동 내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고 아 나는 탁한 공기보다 무슨 공기를 마시겠다. 하, 설악산에 맑은 공기, 맑은 물 이런 모든 면에서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부적인 새로운 요인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나의 내면 에서도 새로운 선택을, 새로운 뜻, 좋은 뜻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 뉴스타트의, 이게 뉴스타트의 원리다 말이야. 이거는 어떤 병을 치료하는 이상구 박사의 고유의 어떤 기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처방도 아니고 이거는 이 세상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 생명 원칙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생명 원칙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명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의 원칙.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 때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유전자의 변질은 결국 우리가 그 사랑의 원칙대로 내가 다시 선택하고 그 방법대로 내가 살아갈 때 내 유전자는 나의 뇌파는 바뀌고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로 바뀌어서 우리는 유전자는 다시 정상화될 수 있고 뭐가 정상화될 수 있었듯이 집돼지가 산으로 가면 정상화되죠. 그렇죠? 산돼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할 때 나의 결심. 그렇죠? 이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 성령이 들어왔어. 내 세포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합니다. 내 유전자는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치유의 원리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말씀으로 치유되는 된다는 이 놀라운 새로운 현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을 내가 배워서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랑 속에 있는 진선미의 좋은 뜻이 내 뇌파를 그리고 생체 전자파를 바꿔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치유되게 되어 있구나라는 이러한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명 원칙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이 고안해놓은 인간적, 의학적, 기술적 치료법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뭐예요? 영적 차원, 하늘의 차원의 치유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부를 선택한 것도 좋았지만은 이부까지도 선택하는 것은 더욱더 좋다. 그래서 내가 왜 2부 뉴스타트 2부 세미나에 참가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과연 성경을 어떻게 배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인가? 이래라 저래라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고 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이나 계명이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구나. 내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들이 다 나에게 뭐를 주고 있었던 거요? 스트레스를. 나는 사랑을 느끼진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긴장감을 초래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어. 네. 행복은 커녕 항상 뭐예요? 불안하고 혹시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냐. 이런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정말 그 사랑을 안으로 말미암아 생명 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신학대학에서 가르쳤던 것도 생명 신앙이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가를 최첨단 유전자 의학적으로, 그리고 정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가. 진짜 사랑을 맛본다면 우리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나의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면서 형성해 가서 앞으로 여러분의 투병, 결정적인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